녹음하면서의 어색함은 전혀 없었어요. 예, 오히려 예전에 녹음했을 때보다 예전에 이렇게 저희가 즐겁게 셋이서 웃으면서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녹음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녹음을 하면서 여기는 나보다 형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는 나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녹음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셋이서 이제 라이브로 연습을 할 때는 그때는 서로 간에 이제 각자의 배어있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을 좀 하나로 만드는데 조금 그렇죠. 며칠 걸렸어요. 살짝 오합지졸이 있었어요. 한 3시간 정도? 네. 3시간 정도? 네. 근데 그걸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더 극복을 더 해야 하고 예전에 우리 또 행복하게 했었던 그 어떤 앙상블을 내야 되니까 그건 좀 시간이 더 해결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좀 진짜로 그래서 접근을 하는 것 중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의해서 무대에서 그것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신인 때처럼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게 무대에서 보여질 거라고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날 무대에서 만나서 오늘 노래하고 헤어지는 어떤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그런 모습을 비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연기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만나서 연습생처럼 연습을 해야만 그것은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난로가 없는 지하 연습실에서. 아 진짜요? 예, 일부러 신인처럼 헝그리, 하고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네, 예전 그대로 연습생 때. 네.